자, 이것은 무엇이냐? 아이폰 프로, 아이폰 12 프로인지 아이폰 프로 12인지 아무튼 색상이 블루랑 골드밖에 없다 해가지고 블루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갤럭시도 색깔 신경 안 쓰고 그냥 남아있는 핑크로 사긴 했지만 전 골드가 좋아요. 예전 아이폰도 샴페인 골드. 아무튼 환경 보호를 지독하게 한 나머지 케이스가 굉장히 얇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들었어요. 애플 케어 플러스 요것도 들었기 때문에 제 폰은 얼방 두 개가 껴져 있습니다. 1년에 얼방 두 개씩 리젠됩니다. 야, 이거 되게 좋다. 보통 이제 그 쫀쫀한 비닐로 싸져 있어가지고 그거 뜯으려고 틱틱틱 해야 되는데 이렇게 뜯어지게 됐네요. 역시 이런 감성은 좋은 것 같아. 짜잔. 자, 끝이에요 이게. 야, 케이블도 없는데? 케이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케이블. 케이블도 여기 USB-C로 돼 있네. 그냥 저거예요 이거. 야, 꼽냐? 꼽으면 맥북 쓰시던가. 약간 이 느낌이에요. 어, 이것도 좋다. 사과 감성 스티커. 요건 못 참지.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자, 와, 근데 아, 진짜 예쁘긴 예뻐. 아, 진짜 이 명품이다 이거는 진짜. 이 쫀쫀한 그립감. 에어팟도 케이블 적어주던데, 물론 어댑터 안 줬음. 에이, 원래 이어폰은 당연히 어댑터 안 줘. 이어폰에 어댑터 누가 주냐? 그거는 좀 에바다. 줬었어? 아, 옛날에 줬었어? 나 버즈 샀는데 버즈는 안 됐던데? 삼성 따라 있네. 애플 리스글. 어? 리스글 이거 캘리포니아니 리스글. 어? 한국에서 따라해? 어? 갤럭시 버즈에서 먼저 충전기 안 줬는데 리스글. 어디 한국 회사를 따라하고 있어? 어? 내가 먼저 갤럭시 버즈 샀는데 그가 먼저 충전기 안 들어있었어. 어? 이 새끼들 갤럭시 보고 따라해가지고 충전기 안 주네. 아, 그러면 이거 갤럭시 버즈 보고 따라했네. 버즈에다 충전기 안 넣어주는 거 보고 야, 버즈에 충전기 안 넣어준단다. 야, 그럼 우리는 폰에 넣지 말자 이러면서 분비 경쟁했네. 이거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해봐야겠네 이 새끼. 응? 급발 지나더니 또 술 마시네 진짜. 아하. 근데 진짜 예쁘다. 진짜 영롱하다. 아니 이게 진짜 갤럭시다. 아, 갤럭시가 아니고 아이폰이다. 말이 헛나왔네요. 이거 136만원인가 했어요. 136만원? 아, 근데 진짜 환상적이지 않나요? 아, 그것도 좋아. 옛날에 여기 막 쓸데없는 글 적혀있는데 그거 싹 다 빼버려가지고 오로지 사과마크 딱 하나. 아, 그리고 난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진동 토글 버튼. 그러니까 딱 이 고집. 물리 버튼 다 없애도 진동 토글 버튼만큼은 안 빼는. 시스템으로 하면 되잖아? 아, 그거 달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내리고 진동 누르고 이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는 닥치게 하려면 이게 딱 그냥 이걸 습관처럼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냥. 감성을 떠나서 이거 존나 편해요 진짜. 삼성은 그 쓰레기 같은 빅스비 버튼 그 좀 빼버리고. 아, 진짜 개쓰레기 그 버튼 파내버리고 싶어. 아, 빅스비 살아있으면 나 살해해버리고 싶어. 빅스비 그 새끼 그거 볼륨 조절하고 빅스비 튀어나오고. 아, 그러면 이제 또 그러지. 빅스비 버튼 비활성화 할 수 있어. 아, 비활성화 시키는 옵션 넣지 말고 빅스비 버튼 없애. 그 쓰레기 같은 거. 아, 빅스비 버튼 없어졌어요? 아, 잘했다 삼성. 그거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싫은 게 뭐냐면 뭐 기계 같은 거 만들 때, 아,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쓰게 만들어야지. 그게 너무 싫어. 뿜. 아, 씨. 그지 같은 통신사 로고 안 뜬다. 이거 자급제품만 이런 건가요? 켜질 때 그 통신사 로고 있잖아. 진짜 그 개구린 로고. 로고만 보고 있어도 토악질이 나오는 것 같아. 응? 왜 이 통신사 로고 안 뜨지 왜? 엇가였나 내가? 자, LG U+가 문제였구만. KT는 잘했는데 LG U+가 문제였구만. KT는 잘했어. 별 상관없어요. 쓰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허접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 명품 터치감 딱 만져보자마자 너무 좋아. 아, 근데 진짜 애플폰 터치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환상적인 터치감이에요. 그 키패드 쫀득쫀득한 그 느낌이 진짜. 저는 지금
이 터치감에 충분히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딱 진짜 누르자마자 바로 응답하는 그 터치감. 작년에 돈에 안 했으면 둘 다 샀을 텐데. 제가 대신 샀잖아요. 그래서 엔터 치는 거 뭐냐? 엔터 어디 있어 이거? 여기서 엔터 치려면 뭐 해야 되지?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는 이거 환영인데? 스페이스바 오른쪽? 이건 이모티콘인데? 아니 엔터가 왜 없어? 엔터가 잠깐 뭐냐 이거? 뭐, 아니 갑자기 닫았다 이러니까 생겼어 엔터가. 뭐냐 이게? 근데 저는 사실 뭐 사실 아이폰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니 그 아이폰 좋아서인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이다 때문에 샀어요. 올리온 아이폰. 사실 이 라이다가 일반적인 용도로는 거의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 힘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량 확인했음. 불 끄고 손전등 비춰봐서 기스나 먼지 자국 있는지 봐야 되고 후면 카메라 안쪽에 먼지 껴있는지 버양 액정이나 후면유리 사이 명암 껴지면 불량. 아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나 신경 안 써. 지금 그냥 완벽하게 나오고 있어 그냥. 내 눈에는 지금 잘못된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끝이야.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아. 굳이 결점을 찾아서 보고 싶지 않아요. 아이폰에 대고 시리야 라고 말씀해보세요.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시리에게 말하려면 언제든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이 새끼들도 빅스비 버튼 만들었네. 이 새끼 삼성 따라했네 이거. 아니 지금 안드로이드 그 밑에 그거 뜨는 거 익숙해지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 못 쓰겠어 지금. 갑자기 지금 식은땀 난다 지금. 바 떠야 되는데 그 바 안 뜨니까 막 식은땀 나는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와 근데 진짜 안드로이드 익숙해졌나 보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저거 있잖아. 여러 개 어플 띄워놓은 거 중에 고르는 기능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아 살짝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저거 다녀야겠다. 아이폰 학원 다녀야겠는데 지금. 티맵 가서 제스처 써보라고. 아 여기 있다. 앱을 전환하는 방법에서 여기에 아이폰 인강 있네. 어쨌든 아이폰의 이 그 전원 버튼 역할 이거는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저한테는 좋아요. 특히나 이제 폰 꺼졌을 때 충전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거 전 되게 좋거든요. 보통 이제 폰 꺼졌을 때 저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안드로이드 폰도 가끔씩 까먹는 게 꺼졌다가 충전한 다음에 켜는 거 깜빡해가지고 폰 꺼진 채로 그냥 계속 뒀다가 이제 연락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아, 삼성 그것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용 폰에는 이게 좋아. 안 켜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폰 배터리를 더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거도 그거 설정 있으면 그걸 설정으로 켜야겠네. 안드로이드는 그게 좋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아이폰은 이제 전원 끄려면 볼륨 하 플러스 전원키 꾹 눌러서 꺼야 됨. 원래 리셋키 그거를 이 새끼도 히든 커맨드로 왜 이렇게 많이 넣으려고 그래. 원래 아이폰 리셋이 그거였죠. 그래서 아이폰 처음에 먹통 되면 리셋하는 방법 몰라가지고 이제 벽돌된 채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전등 안 켜지는데. 아, 손전등 누르면 손전등 켜진 다음에 아 꾹 눌러야 되는구나. 오 와 야 이거 진동 느낌이 진짜 좋은데? 딸깍 하면서 켜지는데? 스위치 누른 것처럼? 진동이 아니고 진짜 뭔가 버튼 느낌으로 딸깍 이 느낌인데? 아니 진짜 뭔가 물리 버튼 누른 것처럼 딸깍 하면서 느껴져요. 그러니까 붕? 짧은 붕 강한 붕 이게 아니고 진짜 똑딱 하면서 진동이 느껴지네. 오 진짜 느낌 좋다. 재밌다. 어쨌든 뭐 살펴봤고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 아이폰 처음 써본 게 3GS부터였거든요. 제가 원래 진짜 심한 애플 까였습니다 진짜. 아니 아무런 확장도 안 되고 컴퓨터 파일도 못 집어넣는 그딴 쓰레기. 왜냐면 저는 원래 PDA 유저였거든요. 자 고전의 향기를 껴보죠.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아이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골드였죠. 이게 마지막으로 썼던 아이폰. 저한테 있어서는 아이폰이 이 크기여야 돼요. 행위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써본 휴대폰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휴대폰. 이게 제 첫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DC 가입했었어요.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